안녕하세요. 상을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. 가지로 냉국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식초 좋아하시는 분은 제 레시피에다 식초 한두 스푼씩 넣어 드시면 됩니다. 이게 가지가 굉장히 길어요. 35cm? 이게 지난번 제가 영상 때 보여드린 그 가지 사이즈거든요. 근데 이게 정말 커서 이렇게 3개에 1,500원 줬습니다. 제가 가지를 일단은 냉국 하려면 쪄야 되는데요. 가지를 기왕 찌는 거, 쪄서 무치는 것까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. 열 십자로 자, 가지를 이렇게 열 십자로 잘라서 넣고요. 자, 종이컵 물을 한 컵 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요. 쌈듯이 쪄내는 거예요. 이러면은 채반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. 자, 이제 물이 끓어오르면은 불을 좀 낮춰줄게요. 불 계속 세게 하고 있으면은 타니까 불 좀 낮춰줄게요. 자, 이제 익었는지 젓가락 한번 살짝 찔러보면 들어가면 다 익은 거거든요. 이게 한 2, 3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다 익었습니다. 무칠 거, 또 냉국 끓일 거 나누어서 담을게요. 근데 이거 식혀야 돼요. 냉국 끓이려면 식혀야 되거든요. 무치는 것도 조금 식혀야 되고,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좀 펼쳐 놓을게요. 살짝 한김 나가면은 이렇게 포크 같은, 손으로 해도 되지만 아직 조금 뜨거우니까 포크로 이렇게 해서 살짝 좀 굵직하게 찢어 놓을게요. 이거는 무침할 거거든요. 너무 가늘게 찢는 것보다는 좀 굵게 찢는 게 좋아요. 자, 이것도 이렇게 찢어 놓겠습니다. 똑같이. 이제 무침부터 해볼까요? 자, 무침에는요, 마늘 약간 넣을게요. 대파 다져 놓은 거 좀 넣고요. 국간장 반 스푼 넣고요. 참치 넣으면 맛있거든요. 참치에 또 반 스푼 넣을게요. 그리고 참기름 넣고,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금 넣으면 되거든요. 참기름 조금 넣고요. 근데 가지 무칠 때는 또 옛날 어른들은 여기다 고춧가루도 잘 넣거든요. 깨끗하게 무쳐도 되지만 고춧가루 넣어 무치는 것도 괜찮습니다. 고춧가루 반 스푼 넣고요. 소금을 작은 스푼으로요. 이렇게 한 반 스푼 넣을게요. 통깨 뿌릴게요. 가지 무침이 좀 이쁘진 않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소금 넣으면 더 지저분해지니까 통깨 뿌립니다. 그리고 바로 냉국 들어갈게요. 우선 이게 양파 조금만 채썰을게요. 가능하면 곱게 채썰어주면 좋아요. 좀 걸리지 않게. 그리고 청양고추 취향에 맞춰서 한 개만 넣을게요. 고추 있으면 넣어주면 더 좋은데 색깔이 예쁘잖아요. 자, 이거는 대파 다진 것 한 스푼 넣고요. 양파 조금, 자, 고추 같이 넣겠습니다. 여기다 이제 양념을 했는데요. 마늘 다진 것 반 스푼 넣을게요. 종이컵으로요. 두 개 넣어줄게요. 참치액을 한 스푼 넣어줄게요. 이렇게 넣어주면 감칠맛 나거든요. 참기름 너무 많이 안 넣을게요. 자, 조금만 약간만 넣고요. 국간장도 색깔만 내줄게요. 국물색을. 나머지는 소금 간으로 할게요. 소금 간을 하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, 자, 이거 작은 스푼으로 한번 해볼게요. 드시기 전에 통깨를 뿌려 놓는 게 좋아요. 미리 뿌려 놓으면은 이게 다 가라앉거든요. 통깨가 물에 불어서. 완성되었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얼음을 띄우실 거면 국물 간 조금 더 해주셔야 돼요.